이게서 핵심은 언제쯤 이혼이 될까요? 이는 핵심인데 우리 결말 카드에서 질문의 핵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말 카드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5번 상승이죠. 여자분으로 봤을 때는 자신감이 너무 하늘을 찌르죠. 충만해 있다. 나는 밖에 나가면 주위에 있어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이성도 많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되어 있죠. 공주병이라 했으니까. 또 남편도 가정과 직장 생활은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일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나는 능력을 갖췄다. 남편도 자신감에 다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29분 둥지. 남편은 이 가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이혼 안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담자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 가정을 탈출해서 내 혼자 빠져나가고 싶다. 이 가정을 깨고 싶다. 왜냐하면 이 둥지가 이 긍정적인 카드인데 중간에 왔죠. 중간에 왔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상담자, 내담자분의 성향으로서는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죠. 저 이혼을 언제 될까요? 계속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가정을 지키고 싶지 않다. 반면에 남편은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충만했죠? 예, 상성. 행복한 가정으로 충분히 이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집에 있는 처자식을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이주고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엄청 자신감이 강한 남자죠. 황제니까 자신감에 차 있는 남자죠. 또 반면에 여자분은 너무 편하게 있고 마지막 결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핵심이 언제쯤 이혼이 될까요? 그러면 이혼해서 봐줘야 됩니다. 상담하러 온 사례가 이혼이니까 결말 카드를 열어보면 28번 이 전원이 나왔습니다. 전원은 병 속에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이 가정에서 내담자분께서 함의 마음이 벌써 마음이 떴기 때문에 애인이 생겨서 마음이 떴기 때문에 이 가정을 못 지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남편도 그래 이혼해주겠다 하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혼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여자 마음을 내담자분 이 말을 따라주겠다. 자, 핵심이 언제쯤 이혼될까요? 언제쯤 이혼이 될까요? 이게 핵심인데 다른 카드에서는 달이 안 나왔습니다. 단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가 물고기 자리로서 2월 20일부터 3월 20일이라 했죠.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지금 현재로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고 당장은 이혼하기가 힘들고 내년 2월에서 3월은 이혼의 가능성이 있겠네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정리로서 한번 설명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남편은 모든 면에서 다 갖춰져 있고 사회적 지위나 머리도 아주 좋고 괜찮은 남자다. 또 이 남편은 현재 남편으로서 친구 같은 남편, 애인 같은 남편, 굉장히 다정다감한 남편이다. 가정에서 충실하고 가정적이며 직장에서도 아주 괜찮은 직책에 있다. 또 이 남편은 중심을 잘 잡는 남편이다. 일관성이 있다. 아주 중심이 뚜렷한 남편이다. 이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직장에서는 충분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 가정에서는 처자식을 충분히 편안하게 지내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주 높죠.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이혼을 안 하려고 한다. 왜?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가정을 지키려고 너무 애쓰는데 굉장히 애쓰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이 내담자분께서 가정을 무시하면서 밖으로 나다니면 결국 남편도 이혼을 해준다. 그 이혼의 날짜는 언제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별자리에서 달수는 2월에서 3월, 즉 말해서 내년 2월에서 3월은 2, 3월이 되면은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여자로서는 공주병이고 너무 이기적이니까
이혼을 하려고 단숨에 가정을 깨려고 칼을 휘두르고 있죠. 단숨에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 왜? 연하의 애인이 생겼으니까. 남편보다 더 어리고 멋진 남자가 있으니까, 애인이 생겼으니까 온 마음이 정신적으로 그 남자에 다 갔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남편 덕으로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주부로서 매일같이 하는 일관성 있는 일은 지루하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남자를 만났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또 보면은 이 남자와도 인연뿐으로 만났고 남편과도 인연법으로 만났는데 결국은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 지금 현재 주부로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 실증이 나고, 지금 현재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더라도 억지로 살고 있는 거죠. 뭐 살기 싫어도 참고 버티면서 이혼해주라 해주라 매일같이 조들면서 끝까지 살기 싫어도 지금 살고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현재는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내년 2월 3월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이 답을 드리면서 또 이 말을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카드가 나오면 웬만하면 남편 모르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애인도 만나면서 가정을 지키십시오. 지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으로서는 아주 지금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굳이 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다니까 굳이 이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분은 남편이 너무 편하게 해줘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온 뭐 정신이 다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내년 2, 3월이면 남편이 이혼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한 사례입니다.